자, 이 시간에는 왜 유전자가 이 내면적 환경에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뜻에 그렇죠? 그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가? 여러분 코끼리들이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거는 코끼리의 그건 외부적 환경과 상관없이 외부적 환경은 다 똑같은 환경이야. 그런데 내면에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면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다. 그럼 이게 그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시피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대로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내면적 환경, 내 자신의 생각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진짜 이제 실감이 갈 거예요. 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방금 이 친구도 안 웃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네, 웃었다. 예. 네. 이제 그런 게 뭐 좀 더 짜고 맵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보다도 그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튀긴 음식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 튀긴 음식이 나왔대요. 여러분 맛있게 잡으셨습니까? 예.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튀긴 음식을 한 번쯤은 먹을 수는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 어머머 튀긴 음식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낫습니다. 왜? 튀긴 음식 보면 벌써 보면서 뭐가 꺼져버려.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렇게 건강식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내 뭐예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튀긴 음식 여러분이 나쁜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식물성 기름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해도 여러분 잊어버릴 거고 이걸 열을 너무 가하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 기름이 산화돼요. 그 기름이 산화되면 산화된 기름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새 기름을 한 번 튀겼다고 해서 후닥닥 산화가 돼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아주 그래서 우리가 산화된 기름을 우리가 이 한국말로 쩔었다고 그러는 거죠. 벌써 기름이 쩔면 냄새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기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그런데 그 쩐 기름은 자꾸 옛날에 썼던 것도 쓰고,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그러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는 제일 좋은 기름 해가지고 한 번에 쫙 튀기고 뭐예요?
기름 싹 버려버려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도 약간은 산화가 되겠죠. 많은 그거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머머 나 튀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절대로 뉴스타트를 그런 식으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뉴스타트라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버섯 탕수육도 이렇게 맛있구나. 그러면서 즐기는 것,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렇죠?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꼭 같은 외부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꼭 같은 음식 먹고 꼭 같은 옷 입고 같은 방에서 자고 그래도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가 달라져요? 생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얘는 엔돌핀 유전자,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려, 우울증에 걸려버려. 무엇에 따라서? 두 아이의 생각이 달라. 예.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유전자도 알고 보면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그래요. 그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 핵산을 미국말로 하면 DNA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DNA들이 뭐 돼서 구성된 물질이다? 배웠잖아요. 조립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무슨 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립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자, 우리 저 아들이에요? 저 뒤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어디 계세요? 예? 공부하러 왔어요. 엄마 저 이름이 뭐지? 엄마가 여기 공부하러 보냈다고? 아, 그런데 어머니가 뉴스타트를 좋아해서. 아, 제 어머니께서 좋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화학 물질 DNA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 곧 유전자에 아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유전자라는 물질에 영향을 미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물질은 참 재미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여러분, 잘 좀 이해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화학 물질이 그것도 화학 물질끼리 유전자도 화학 물질이고
그래서 화학 물질끼리 접촉을 할 때는 한 이 활성산소라는 화학 물질이 이 핵산이라는 DNA라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어떻게 산화시켜서 변질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 구성 물질 핵산을 변질시킬 수 있겠죠? 그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컴퓨터나 TV나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자제품. 혹은 전기제품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도 혹시 전기제품일까요? 네? 알고 보면 사람도 전기제품입니다. 좀 김새죠, 그렇죠? 네. 네. 사람도 왜 전기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우리 사람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전기 있게 없게? 없어요. 그 이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냐 하면,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합니다. 무엇을 태워서? 당분을 태워서. 당분을 태워서 당분 안에 있는 당분 안에 뭐가 있냐면 전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분 안에는 왜 전기가 있을까? 그 당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당분은 자 여러분 우리가 쌀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습니다. 감자를 먹습니다. 그러면 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분이란 게 있어요. 전분. 감자 다 전분이 있어요. 이 전분이 뭐냐 하면 당분이 꽉 모여 있는 것을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요거 한 개가 당분. 이게 뭐예요? 이게 수백 개가 모여서 뭐가 돼? 이게 전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분은 맛을 봐도 단맛이 안 나요. 응, 안 나는데 이 쌀을 입에 넣고 꼭 자꾸 씹으면 뭐가 나와요? 네, 당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입에서 씹으면 침 속에 이 전분이 당분 덩어리거든. 그 요거를 침 속에 있는 디아스타제라고 부르는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당분을 한 개서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그 분리시키면 단맛이 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 요것도 분리. 그래서 우리가 쌀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달짝지근한 식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식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전분 쌀 속에 있는 전분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분해시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당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예. 당분은요 알고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당분은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식물에서. 식물에서 무슨 식물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분을 만들게? 예. 식물이 첫째 식물 잎사귀를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뭐를 받아들여? 탄산가스를 받아들입니다. 자,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CO2. 이 O2는 산소고 C는 탄소죠.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는 뭐를 받아들여요?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H2O, 물이요. 이거 가지고 당분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하고 그래서 이 식물은 CO,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이 O2, 산소는 어떻게 해버려요? 산소는 내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곳에 산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CO2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는 CO2를 만들어서 숨쉬어서 뿜어냅니다. 뿜어내면 우리가 뿜어낸 CO2를 식물이 뭐예요?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결국 뭐만 남냐 하면 O2는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C만 남습니다. 탄소. 그리고 이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을 해요. H2O. H2O. 자, 그래서 이 당분은 뭐하고 뭐하고 결합이 된 거요? 탄소하고. 그 다음에 뭐요? 수, 물수, 탄, 수, 화물.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탄수, 화물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당분은 알고 보면 뭐예요?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시킨 것을 당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탄수, 화물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전분도 탄수화물이고 다 그런 탄수화물. 자, 그러면 이 탄소는 여러분 탄소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이건 탄소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숯이야, 숯덩어리야, 그 탄소 덩어리야.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태우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숯덩어리, 탄소 덩어리.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을 어떻게 분말로 만들어 숯가루로 만들면 아주 고운 분말이 돼. 예. 네. 그 숯가루하고 그 숯가루가 탄소 입자야. 그러면 거기 숯가루를 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으면 녹게 안 녹게? 안 녹습니다. 안 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하고 탄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결합을 안 해. 나는 너한테 취미 없다. 따로 놀아. 그래가지고 막 이래 저어도 막 섞인 것 같은데 한 10분 후에 돌아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따로 새까만 숯가루는 밑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따로. 결합이 안 돼요. 결합 또는 화합이 안 돼요. 안 섞여요. 그런데 어떻게 탄수화물이 돼? 당분은 탄소하고 뭐하고 물하고 화합한 게 탄수화물이라니까. 화물이란 말은 뭐예요? 화합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돼요. 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돼, 서로. 안 되는데 이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시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합 에너지, 화합시키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가 여기에 딱 해서 이게 결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결합 에너지가 어디서 오게? 네? 태양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결합 에너지의 성질이 무슨 에너지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예요. 네. 그럼 이 전기, 이 결합이 본래 안 되는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인간은 이걸 결합시킨 기술이 없어. 근데 뭐, 어디? 식물들은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 예. 네. 그 식물에 있는 뭐예요? 엽록소,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라는 데서, 자, 식물이, 자,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받아들이고, 뿌리로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해서 이제 물하고 탄소는, 잎사귀에서 만났는데, 이게 결합이 안 돼. 결합시키는데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그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야 돼? 어디서 받게? 그게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이라는 것은 그 성분이, 그 본질이 뭐예요? 햇빛의 본질은 뭐예요? 전기입니다. 예. 예. 전기니까 우리가 햇빛 그러지만 그게 실제로는 뭐예요? 전자파야. 실제로는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전자파. 그래서 전자파라는 것은 대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예. 네. 그런데 햇빛이라는 전자파는 그 파장과 주파수가 우리 눈으로 뭐요? 볼 수가 있는 빛이에요. 그런 주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나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하고 이렇게 고음이 나면, 고음이 너무 넘어가면 2만 헤르츠인가 넘어가면 보통 사람들한테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주 한 20 헤르츠 미터로 저음 우리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저음은 누가 들어요? 코끼리들 들어요. 그럼 우리 사람한테는 전혀 안 들리는데 코끼리들은 서로 저음으로 한 5km 밖에 있는 친구 코끼리하고, 야, 그쪽 사정은 어때? 그러고 있어요, 얘들은. 예. 이쪽에 물이 많고 좋은데 풀도 많고, 일로 와봐. 그럼, 글로 가볼까? 그러면 좀 이따 봐. 자기들끼리 연락해요. 예. 그 저음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고음이 안 들려요. 아주 높은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고음이 안 들리면서 말귀를 잘 모아요.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그래서 햇빛은 뭐예요? 전자파인데, 그 주파수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예요. 그런 주파수를 가진 햇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이라는 말은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색깔로 나타나. 그래서, 그 햇빛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햇빛이
구름 공중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에 어떻게 물방울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광이 된다 그러죠. 빨주노 저 파남보로 촥 이제 주파수대로 각도가 달라져. 주파수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져요. 이 반사된 각도가. 그래서 반사된 각도에 따라서 우리 눈이 감지하는 우리 눈이 다른 색깔로 감지하는 거예요. 빛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햇빛은 다 전자파입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요? 전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왜? 왜 태양광선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냐? 우리 지붕에도 있어. 우리도. 그 이제 태양광선을 쫙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기도 쓰고 있어요. 뭐 용량은 얼마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햇빛 자체가 본래부터 전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엑스레이 뭐 이래 샀죠, 마이크로웨이브 이래 샀는 거 다 전자파입니다.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뭐가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러? 예, 주파수가 달랐어, 그래요. 예, 주파수. 그래서, 뭐, 엑스레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는 엑스레이지 전자파하고 달라.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엑스레이도 다 전자파인데, 그 주파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엑스레이 주파수는 특징이 뭐예요? 웬만한 건 어떻게? 통과 뚫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앞에 이게 덩어리가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는 못 뚫고 들어가고 웬만한 조직은 다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덩어리가 다 찍혀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엑스레이를 많이 쪼이면 어떻게 된다고? 암 걸린다. 그래서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암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네. 뭐가? 엑스레이라고 불리는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이 전자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도 막 핸드폰 전자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도 뭐예요.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 그동안 잘 있었냐?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맞는 번호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 핸드폰이 울려서 우리 그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시끄럽게 삽니다. 특히 여자들 소리가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눈에 안 보여요. 네, 만질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전자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집이 특히 방송국 가까이 있다든가, 아시겠죠? 또, 이 핸드폰 기지국, 전자파 강력하게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하여튼, 핸드폰 한 개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 핸드폰도 너무 뭐예요? 예, 이 밀착해가지고, 너무 오래 자주 쓰면 뭐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뇌종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종양에 걸린다는 말은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종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핸드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자파 중에서 우리 건강에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가장 적당한 주파수의 전자파가 사실은 가시광선입니다. 빨주노 초파는 뭐야? 그런데 예, 빨이 이제 제일 주파수가 낮은 거야. 그러면 빨주노 초파는 보 그러면 그 보라색을 나타내는 광선의 주파수가 뭐예요? 제일 빨라요. 주파수가 느리다는 것은 뭐가 낮다는 거? 에너지가 낮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뭐예요? 빠르다는 것은 에너지가 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안에서는 아주 안전해. 우리 유전자들이 그런 전자파는 좋아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빨주노 초파는 보 이상으로 보를 넘어가면 뭐예요? 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면 그거를 무선선이라 그래? 보라색 바깥으로 나갔다. 보라색을 자색이라 그래. 그래서 자외. 그거를 자외선. 자외선 그래서 사실 몰랐죠. 알고 보면 쉬워. 쉬운데도 모르면 어려워. 그래서 자외만 올라가도 뭐예요? 해롭습니다. 그렇죠? 해로운 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겁내는 잡티. 잡티 생겨. 왜 잡티가 생기지? 그게 자외선이 해롭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 되면 뭐예요? 살균 기능도 있어. 살균 기능이란 게 그게 균을 죽이는 면에서는 이롭지만은 그 균을 죽인다는 말은 생명체를 파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 선을 우리가 쪼으면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세포가 그 자기 자신을 그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자외선 차단 뭐예요? 크림을 바르잖아요. 바르지만 옛날에 그 크림이 없을 때는 우리 인간의 피부 세포들 자체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외선 차단제를 멜라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멜라닌이 세포 안에 생겨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라닌 색소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어수리한 색깔이야. 그래서 잡티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참 햇빛을 안 쬐이면 멜라닌을 생산한 세포들은 또 며칠 있으면 다 없어져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 그래서 안에서 뭐예요? 새 세포가 또 자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색깔이, 얼굴 색깔이, 피부 색깔이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잡티 생겼다고 나무 막, 일사치 마세요. 뉴 스타트만 잘하면, 이 피부 세포가 자꾸 재생이 돼서 올라와서 금방 새 피부 세포로 바뀌어 버려요. 자, 원적외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빨 주파수가 제일 낮아, 에너지가 제일 뭐예요? 제일 낮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이야 뭐 그런 거 뭐 사진 찍어서 필름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인화하고 그럴 때는 무슨 불 켜놓고 해요. 빨간 불 켜놓고. 왜 빨간 불 켜놓고 하냐 하면 빨간 색깔의
주파수가 제일 낮고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인화지에 영향을 별로 뭐요 안 미치니까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보다 더 주파수가 낮아져 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그거를 무선선이라 불러. 적 빨간색이란 적 바깥에 적 외선이라 그래. 이 적 외선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뭘로 느끼냐? 열로 느껴요. 온도로. 온도로. 그래서 적 외선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휴전선 같은 데서 밤에 되면 무슨 망원경을 써? 적외선 망원경을 씁니다. 그러면 깜깜해도 열을 내는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동물들 여우 토끼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사람도 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전자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햇볕에서 전자파를 보내는데 그 전자파를 가지고 그 전기죠. 탄소와 뭐예요? 물을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에서 결합시켜 가지고 포도도 만들고 감자도 만들고 고구마도 만들고 쌀도 밀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탄수화물 당분이 이제 탄수화물 중에 제일 단순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제일 단순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결국 탄수화물은 알고 보니 그 속에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를 가진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없으면 어떻게 되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간이나 근육에 사람들이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굶어도 어떻게? 근육과 간에 저장해 놓은 탄수화물을 그 저장된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빼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식 40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잘못하면 뭐예요? 죽어요. 우리 황 누구예요? 황교안 씨 죽을 뻔했죠. 저는 아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도 말입니다. 마음 착 가라앉아서 도 닦는 금식이라면 40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의 금식은 이게 복잡해요. 그렇죠. 이 뭐 스트레스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금식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전기를 빨리 소모시켜 버려.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뭐예요? 기절해 버렸죠. 아시겠죠? 죽을 뻔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추운. 그러니까 추우면 우리 몸에서 뭐예요? 열을 더 많이 만들어내. 더 만들면 이 근육과 간에 저장해둔 뭐예요? 탄수화물 빨리 소모시켜. 그러니까 빨리 죽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우리 세포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뭐요? 알고 보니까 사과 먹는다, 쌀밥 먹는다, 감자 먹는다, 뭐 옥수수를 먹는다 이런 게 다 알고 보니까 우리
우리 이 몸이 전기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 결국은 배터리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이야, 우리 인간도 역시 기계에 불과하구나. 그렇죠? 기계,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 자, 우리가 이 배터리,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소는 어떻게 돼요? 탄소는 우리가 식물에서 받은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리 몸 안에서? 탄산가스를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탄산가스를 어떻게 해버려요? 숨 쉬어서 밖으로 보내버려. 왜? 탄소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내 보내버려. 물은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쏴버린다니까. 우리 몸에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에너지 탁 남습니다. 전기.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왜? 먹어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 굶는다, 밥을 안 준다. 그럼 결국은 우리 몸에 저장된 배터리 탄수화물을 다 소모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없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기 제품.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파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전류가, 그걸 전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전류가 흐르면 자연히 전자파가 흐르게 되죠. 모든 전류, 전자파는 흐를 때 뭐가 있어요? 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 그 파동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결이라고 그래, 결. 그래서 여러분, 소리도 음파라고 그래. 그래서 이 파장이 에너지가 세면 소리만 가지고도 폭발시켜요, 안 시켜요? 꽈당 하면 유리창 깨지죠. 소리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가진 소리까지도 포함해서 에너지를 가진 것은 이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 파동에는 여러 종류의 파동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주 부드러운 뭐예요? 이런 파동이 있냐 하면 이런 파동이 다 달라. 또 어떤 파동은 이런 파동도 있고, 예. 여러 종류의 파동이 있습니다. 예. 이런 파동은 무슨 소리를 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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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부드러운 소리를 내.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좋고, 우리 유전자들이, 아, 이 파동 참 좋다. 그게 빨주노 초파나. 근데 이런 파동은 뭐예요? 와! 이런 파동이야. 아시겠죠? 그럼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참 강의 좀 알아듣게 하려고 하니까 온갖 짓을 다 해야 돼요. 이런 소리는 어떻게 나게?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아하는 소리는 뭐예요? 이런 결이라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나쁜 판데 이렇게 되면 이
그것이 유전자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파동이 아주 불규칙적이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자파가 뇌세포 속에 들어가가지고 방사선처럼 작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도 물질이니까 뭐예요? 이게 파동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동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부러져 안 부러져? 그렇죠. 어. 소리가 크게 나면 유리창이 터지듯이. 그래서 물질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쁜 전자파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나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은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전자 제품의 그 핵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라는 그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도 물질은 결국 무엇의 에너지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철이라도 뜨거운 열을 가면 어떻게 녹아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들어 있는 DNA 핵산이라는 물질도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인 뭐 기본적 상식적 사실이죠. 예. 네.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뭐가 있다? 결이 있어. 그게 좋은 결이냐? 나쁜 결이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일 때는 무슨 결 같다 그래? 비단결 같다. 비단결. 예. 네. 나쁜 결일 때는 무슨 결이야? 성난 물결. 예. 네. 그 다음에, 예. 네. 나쁜 소리를 뭐라 그래? 폭음, 폭발음, 와! 그럼 여러분, 우리 유전자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어떤 소리냐,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생체 전자파라는 게 우리 온몸을 쫙 신경을 타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자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유전자의 상태가 세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 줍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좋은 생체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아주 유전자가 손상이 되지 않고 잘 진동을 하면 세포는 참 행복한 거야. 건강하고. 그런데 이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막 꽉 이래. 그러면 유전자가 막 해서 부러지고 꺼져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정말 비단결 같은 생체 전자파냐 아니면 뭐예요? 예, 분노한 그렇죠? 그런 생체 전자파냐 증오 와, 막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막 사람이 어떻게 가만 있질 못하자 막 부들부들 떨려. 이게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생체 전자파에 지배를 받으니까 내 몸까지도 떨리고 가슴도 뭐야 두근두근두근두근 하고 막 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하여 뭐를 찍어요? 생체 전자파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 우리 뇌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라 불러요? 뇌파라고 불러. 네.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고 뇌파가 좋으면 아, 내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뇌파를 떡 찍어보니까 뭐예요? 지랄 같아. 그러면 그 지랄병에 걸려.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도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심전파라고 그래. 그 심전파를 찍은 것을 심전도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심전도를 찍어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은 뭐에 달려 있구나? 뭐에 달려 있구나?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상태가 좋은 상태면 우리는 건강한 거고 나쁜 상태면 뭐요? 이거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생체 전자파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뇌파라는 걸 써요. 뇌파를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뇌파예요. 뇌파의 종류가 많죠. 여기는 지금 네 가지 종류만 나와 있는데 종류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맨 위에 보이는 이 뇌파를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베타파. 자, 이 베타파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얘는 너무너무 뭐 같아. 자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시겠죠? 여러분. 지나 같아요. 그래서. 막 변화 무쌍해. 일관성이 전혀 없어. 대개 일반 사람들의 뇌에 흐르는 뇌파가 베타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타파가 흐를 때에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하면 잡념. 잡생각이야. 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온갖 잡생각이다. 불 끄고 뭐요? 자려고 하는데 복잡한 생각이 좀 내가 이런 복잡한 생각 잡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뭐요?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싶은데 막 그럴 수가 없어. 왜? 이 잡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막 쳐들어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이 베타파가 싹 바뀌어가지고 무슨 파가 되냐면 이 알파파가 됩니다. 알파파.
이거는 상당히 규칙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잡념은 이거는 보세요. 이 날카롭고 불규칙적이고 막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고 막 이거 이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건강에 별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그 의과대학생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안 웃어와도 어떻게? 하하하하하고 웃는 연습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좀 잡념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될라 그러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도 하고 이렇게 이런 면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게 자기 경험으로는 그거 그 분야가 제일 뭐예요? 뉴스타트에서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튀긴 거 아니야? 이 튀긴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럼 여러분 벌써 뇌파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래 가지고 유전자 다 꺼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탁 나오면 아 뉴스타트에서도 튀긴 게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하 이 정도는 가끔씩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제 살았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좀 뭐예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렇죠? 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이런 걸 할 때 자연식 하나 철도 참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뉴스타트 시작할 때 아직도 도가 별로 안 텄을 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세상에 여러분 현미를 이제 뭐 어쩌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빨리 이제 좀 빨리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플라스틱 그 봉지에 그 물을 좀 넣고 거기다 현미 쌀을 넣어가지고 세상에 운전하면서 생 현미 쌀을 이럴 때는 건강이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이제 아빠가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돼, 너희들 뭐. 그래서 이제 라면 먹다가 들키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유전자 다 꺼버려. 음식은 철저했는데.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고.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면 율법은 지켰는지 몰라도 사랑은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뭐예요? 어디 간지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은 거기에 목을 너무 매달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더 나쁜 파인데 그걸 감마파라고 그래요. 이 감마파는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이 감마파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면 유전자가 다 망가져.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 감마파냐 하면 쉬운 말로 해서
어떤 경우가 감마파냐? 그러면 뚜껑이 열렸을 때입니다. 뚜껑이 열. 뚜껑이 열.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돼버려요. 가장 이성적 판단력이 확실할 때는 이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뇌파를 측정하면 베타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 뭐예요? 알파파예요. 알파파는 진리다.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아름답다. 진선미 사랑에 집중할 때 여러분 뇌파는 자연히 알파파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쁜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네? 아, 용, 용씨네? 네. 우리 용인숙 씨가 그래요. 아까 오전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만났는데 박사님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네. 콧노래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된다. 그러면 자꾸 노래하고 싶고, 자꾸 웃고 싶고, 이제 이럴 때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얼굴 보면 알잖아, 그렇죠? 벌써 환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성분들은 남편 뚜껑 열리게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어떤 방법을 뚜껑 열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 하더라고. 그 뚜껑이 안 열리면 더 세게 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면에서 나빠요. 뚜껑. 뭐 하면 뚜껑 열려요?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도 같은 내용으로. 가사만 바꿔가지고, 1, 2, 3, 4, 5절 정도 하면 뚜껑 팍 열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남자들 결혼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그래요? 교사 출신. 왜? 교사들은 뭐요? 직업상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맨날 잔소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사 중에도 무슨 교사가 제일 힘들까? 남자에게. 훈육주임입니다. 훈육주임.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 우리 본부장님의 그 과거가 훈육주임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무척 존경하셔야 돼. 예? 아시겠죠? 저는 이 나이 77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학생으로서. 그래서 제가 아주 착한 모양이에요. 훈육주임님께서 잘 훈육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훈육은 언제 벗어날 것이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좋은 훈육을 받고 천국을 꼭 갈 겁니다.
아, 제가 뚜껑 열렸을 때가 있어, 저도. 빡! 해서, 그 비싼 컴퓨터는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손에만 봤어요. 그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이 열릴, 근데, 이 뚜껑 열릴 때도 말이에요. 내가 가만 뚜껑, 그때 뚜껑 열린 그 때를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번에는 뚜껑이 진짜 열려버려, 그냥? 그 작전상 뚜껑이 열렸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작전 안 짜기로 했어요. 다시는. 그래서, 결코, 뭐예요? 내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잘 인내하면서 그 귀하신 훈육을 잘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실 동안은 뭐 앞으로도 가능하면 뭐요? 알파파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알고 보면 자, 우리의 뇌가 있고 뇌에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뇌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달라집니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뇌에는 어떤 게 들어오면 이게 알파파가 돼? 진선미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됩니다. 아, 아름답다. 아, 그게 그런 거구나. 그게 진리구나. 맞다. 이 진선미, 감사하다.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뇌파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진실을 선택해서 내 마음 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아, 알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뭐, 뇌에만 생체 전자파가 있는 게 아니라 위장에도 생체 전자파. 그래서 위장도 알파파가, 뇌파가 알파파면 위장도 알파파가 돼요. 그러면 유전자들이 쫙 켜지고 그렇게 되면 소화물질도 잘 생산되고 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위장이 어떻게 연동운동을 쫙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 어째? 이래버리면 어떻게 위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위경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위가 부들부들 떨린다니까. 그러면서 안에 위장세포 안에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죠. 그래서 자꾸 속이 상하고 그러면 위장세포가 더 이상 위장세포가 아닌 장세포로 서서히 조금씩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을 위장 뭐예요? 위장 상피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런 변질이 되면 아직은 위암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 위 그 상피화 현상이 생기면
위장세포 자체가 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변질이 좀 더 심해지면 뭐예요? 그때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줘야 된다. 그래서 알파파는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생각이 무엇을 지배한다?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됐죠? 그렇죠? 아하,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는 말이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뇌파가 어떤 뇌파인가가 결정이 돼. 뇌파가 결정이 되면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 그래서 베타파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유전자에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요즘 같이 얼마나 날씨 좋아요. 그렇죠? 하늘도 파랗고 서울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늘 색깔이야, 요즘.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핑계라도 있으면 어떻게? 감탄하고 감사를 하세요. 와. 정말 설악산 날씨 정말 좋네. 와. 하늘 봐라. 이래서 오바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오바. 오바 뭐 날씨가 추우니까 뚜껑 오바도 오바지만. 네. 오바한다고 머리에 네? 그래서 와, 참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설악산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 아,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잘 안 하던 오바를 좀 해보시라 이 말이야. 연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좋은 거, 진, 선, 미는 자꾸 뭐예요? 내 마음에서 오바를 하라.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주책이 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책을 좀 떨어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뉴스타트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이 주책 떤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주책은 뉴스타트에서는 주책을 뜰수록 잘 낳는다고. 아시겠죠? 와, 좋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일반 세상에서 주책은 그 옛날 우리 임영일 씨가 잘하던 주책 그런 주책이요. 그런 주책은 무슨 주책이요? 술주자에 술 먹고 디립다 주책을 부리는 거하고 뉴스타트 주책은 술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주책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런 주책을 떨어도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뉴스타트 주책이다. 얘가 뭐예요? 얘가 생기를 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책을 다 뜰고 있구나. 내가 책임지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켜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우리의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해요. 확실한 겁니다.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 내가 하느냐 뭐예요? 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모세 혈관이 발달해서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암 세포도 이 모세 혈관이 스트레칭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칭 하려면 근육도 당겨야 되지만은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심호흡을 해야 돼. 그 이게 행동을 해줘야 돼. 행동 안 하고 스트레칭 하면은 모세혈관이 잘 생기고 모세혈관이 잘 생기면 암세포가 산소 공급을 잘 받으면 암세포가 이제 산소가 잘 들어오네. 내가 계속 암세포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네. 이제 정상세포 옛날로 돌아가도 뭐예요? 되겠네. 그래서 암세포들은요. 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응.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그 주제가가 있어요. 응. 무슨 주제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가 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응. 그 다음에 또 뭐냐. 가고파. 내 고향 남쪽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던 고향 동무 그리워라 남자분 막 노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야 잘 났겠다 그렇죠. 그래서 박수 치고 웃고 암 환자가 웃으면 주책이지 사실은. 그래서 암 환자가 암 환자 티를 자꾸 내면 그 사람 안 나요. 하나합니다 하나. 암 같은 건 뭐야 잊어버려야 돼 이제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알파파냐 베타파냐 이게 중요하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만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말로만 뭐 그러면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가고 싶대. 아, 그 스트레칭이 그 참 좋은 거구나. 그렇구나. 그래 봐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예. 그 실제로 여러분 배운 대로 어떻게 행동으로 뭐요? 옮길 때 그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뉴스타트에서 배운 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주책을 못 들어 사람들이 왜 못 들게? 쑥스러. 네, 여러분 그 너무 쑥 때문에 암 안 나는 사람 많아요. 쑥을 극복하지 못해. 네. 그래서 쑥을 다 극복해버리는 거를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망가지면 창피하다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망가진다는 것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뭐요?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솔직해진다는 거지. 아시죠? 그래서 망가진다는 표현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드디어 자유로운 인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솔직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유를 느끼실 때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는
멋있는 알파파가 돼서 정말 이 알파파를 잘 유지해 간다면 이 알파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진선미, 곧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자. 더 이상 조건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내가 자꾸 조건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뭐 하자? 아까 간증 들었잖아. 그럴 때마다 뭐 했다? 기도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성질대로 자꾸 조건적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여기 잠깐 빌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 기도를 해서라도 알파파를 유지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